고슴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에 비식당. 아, 부모님께 좋은 옷 한벌 해드리고 싶어서 처음으로 명품 매장에 갔는데, 아 무슨 셔츠 한벌에 무슨 50만원이나 해. 어? 지금까지 입은 셔츠 바지 신발까지 다 해서 5만원인데 원 플러스 원으로 사면 돼. 하, 효도 쇼핑하기 힘드네요. 뭘 사야 할지 몰라서 백화점 마네킹이 입은 옷 그대로 샀는데요. 야, 너 바지가 왜 이렇게 짧아? 야, 그리고 백바지 안에 빨간 팬티야? 야, 미쳤어? 친구들이 놀리고 난리 났네요. 패션이 수능보다 어려워요. 요즘 제철 과일은 수박, 제철 생선은 한치. 더위를 날려버린 제철 코너는 비식타임. 자, 이 세 남자 중 여러분의 이상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지적인 남자, 귀여운 남자, 훈훈한 남자. 자, 어떤 거 가지실래요? 자, 지적인 남자 누가 가지실래요? 지적인 남자. 자, 우리 채영이. 저 왜 네. 자꾸 지적인 남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안 맞는 옷을 입히는 것 같아. 저번에 브레인이었는데. 자꾸 입히더라고요. 그럼 귀여운 남자로 갈래? 아, 네네, 뭐. 귀여운 남자. 네, 귀여운 남자로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민수, 훈훈한 남자? 네, 저 훈훈으로 갈게요. 아, 네. 영주 지적인 남자. 제가 지적인 남자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하여튼,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처음부터 저 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이상형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을 분명히를 왜 적으신 거예요? 이게 그, 강조는 사실 부정의 의미거든요. 야, 없는 애들 데려다 방송하니까 너무 예민하다. 이거 봐, 단어 한마디 한마디 못 쓰겠네. 아, 저희가 자격지심이 좀 센 그룹이라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원래 문구가 무인도에 많이 갇혀서 세 명밖에 없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예민했다고. 아, 끝까지, 아니, 끝까지 가보자. 예민으로 끝까지 아, 가보자. 아, 예민했어. 어. 배려해서 이게 한자 한자 하는데도 특히 민수는 아주 그냥. 아, 예. 아 조심해야 돼요. 어, 예. 저도 뭐 욱하게. 예, 아니 들어오자마자 제가 네. 지난번에 그 주저비 풍년. 네, 아, 네, 네. 그 프로 우연히 딱 한번 봤는데. 오. 우리 피시대학 세 분, 예, 혜준 씨까지, 네, 또 거기 또, 은지, 예, 네. 제가 또 그 팬이거든요. 창호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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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씨, 네. 창호 씨도 보고 싶어. 아, 네. 창호 씨 매력있죠. 어. 한번 데리고 올게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바깥이라도 세워놔요. 노래 나갈 텐데, 얘기 좀 할게요. 얘기만 하게. 예. 그래서 다들 그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와, 완전히 그게 팬들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내가 그걸 봤대? 아, 이거 또 봐주셨네요. 오, 그래서 분명. 그거 소식 전했다가 민수가 역정을 내는 거야. 어, 여러분 이거 몰래카메라 설치해놔야 돼. 아, 제가 오늘 좀 예민해요. 대선반 네. 대강 눈을 둥그렇게 대드는데 예. 아, 예. 예. 하여튼 예.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그때 그 녹화할 때 촬영할 때 꽤 더웠던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맞아요. 예. 저희는 조금 더웠는데 사실 저희는 뭐 그냥 그늘을 그래도 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팬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더우신 분들.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런 의상들은 어디서 그렇게 구하는 거야? 저희 피식팬들이 네. 저희보다 더 웃겨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아이돌도 맞아요. 많고 네. 그래서 그쵸. 저희도 몰랐어요. 저렇게 막 준비해오고 어디서 사왔는지. 아, 그러니까. 예. 그 김소영 씨가 네. 지난주 수요일에 피식타임을 듣고 웃겨서 사무실에서 저도 모르게 빵 터졌다가 라디오 몰래 듣는 거 팀장님한테 딱 걸렸어요. 오늘은 음소거로 웃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유유유유. 맞아요. 피식타임은 진짜 이렇게 피식피식 웃음이 나요. 그렇죠? 네. 아이고 사삼 구들님이 네 재영 씨 오늘 얼굴이 유독 빨갛게 익었는데요. 라고. 아 네. 아니, 별로 안 익었는데 왜요? 아 뭐 약간 이렇게 익었어요. 어깨 좀 보여주세요. 아, 어깨. 와우. 네. 저 되게 빈티나게 왜 빈티나게 타는 거 있잖아. 왜 이렇게 막 타는 거예요? 왜 오일 없었던 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코코넛 이런 썬텐 오일 아니라 그냥 땡볕에서 잡초 뽑을 때 쌩으로 예, 뭐. 벌 받을 때 운동장에 나가서 약간 외부 땡볕에서 뭐 작업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 예, 예. 아, 뭐 좀 바르지. 아, 그러니까 발랐는데 예. 아, 해가 요즘 너무 세더라고요. 어, 진짜 저러다 나중에 이제 익어서 그거 너무 아프다니까. 지금 따끔따끔해요. 예. 아우
네, 아, 뭐 괜찮습니다. 저런 거 오랜만에 보네. 시대극에서나 볼 때. 괜찮아요. 브레인이니까 머리 많다면 되죠, 뭐. 자, 이렇게 세 분과 오늘 수요일 피식타임이란 코너 시작해볼 건데 어떤 코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피식타임은요 매주 구체적인 상황 또는 장소를 주제로 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주제에 맞는 재미난 에피소드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쇼핑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흑역사를 만들었던 쇼핑 아이템, 처음으로 명품 매장 가서 당황했던 에피소드 등등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밌는 사연에는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네. 우리 약간 민수 씨가 네. 뭐 이렇게 몇 번 안 봤지만 네. 느낌이 그렇게 이렇게 패셔니스타 같은 느낌 전혀 없었는데. 아, 저희 누나 오해를 네.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자기 막 패션학과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네. 그게 벌써 안 되는 거야. 그냥 숨기려고 해도 뭔가 이게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아,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만 사실 이 패션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좀 주목해 주시길 바래요. 아, 전체적인 거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한번 세밀하게 보시면은. 아, 그럼 오늘 약간 전투력으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신경 쓴 건가요? 아 이거는 난 몇 퍼센트? 80. 오, 나도 80 딱 생각하고 있어. 그래요. 80은. 어, 또 80을 쳐줘. 어, 네. 그러니까 민수의 예. 평소에 비해서. 아, 어, 그래. 어, 평소에 비해서 좀 신경 쓴 것 같아서 오늘. 근데 저런 유니폼 룩이라든 저런 거 되게 예뻐요. 솔직히 치고 뭐가 있어요?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쁜데 민수하고는 좀 안 어울리지. 아, 왜요? 아니 왜냐하면 아니 민수 평소에 괜찮은데 이러다, 어, 이러다 봐. 어 이뻐 어 이뻐 신발 좀 신발 좀 들여봐요. 그래 그래. 어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이제 훅 지나가면 아무렇지 않은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엄청 비싼 아이템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그래갖고 저런 애들이 잘못하면 뒷구멍으로 끌려가요. 벗으라고. 얼굴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언제부터 나 싫어했어요. 아, 민수가 맨발로 회사 온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우리 송준호 씨가. 네. 야 슈퍼 트리오. 왠지 세 분은 민수님이 제일 쇼핑을 좋아하실 것 같고, 용준님은 왠지 아이 쇼핑을 좋아할 것 같고, 재영님은 쇼핑 좋아하시나요? 그냥 이거는 예. 면전에다 욕을 하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주제는 쇼핑이잖아요. 그럼 네네네. 세 분은 쇼핑 좋아하세요? 근데 이분이 네. 진아가 어. 진아 저희 팬인데 진아가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아이 쇼핑 네. 좋아해요. 저는. 어 아이 쇼핑? 네. 아 사진 않고? 그러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사는 편이고. 아 그래요. 네 저도 지금 뭐 하나 몇 가지가 한 거의 반년에서 1년째 보는 것들도 좀 있고. 아. 네 선뜻 이렇게 안 사지더라고요. 대신 아니. 땡팡은 잘 사요. 땡팡. 땡팡. 땡팡은 엄청 사요. 대신. 로켓 배송으로. 아, 그러니까, 아까 패션에 이렇게 돈을 쓰는 편은 아니구나. 아, 저는 사실은 좀 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좀 약간 빈티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찾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아, 그거는 이제 그 원래 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요, 아니요. 그게 원래도? 예, 원래 그게 본 형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구나. 근데 지금 살이 쪄서 잘 못 찾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살 때 좀 많이 고민하고. 그렇구나. 한 번도 보고 한 세 바퀴 돌고 다시 그렇게. 그쵸. 그리고 왜냐면 형이 옷 살 때가 많이 없어요. 3X 사진 잘 없기 때문에. 보통 큰 비고 사이즈. 루즈핏, 루즈핏. 크게인 거 좋아해요. 루즈핏이라죠. 크게인 거 좋아해요. 5X라죠. 여기서 팔아요. 입기 시작해가지고 형이. 민수님은 쇼핑 좋아할 것 같아. 아, 왜 웃으세요? 아니 왜요? 진아가. 아 진아님이 아 오해를 오늘 좀 예민해가지고. 네. 민수님은 전단 택배 기사님 따로 있어요. 아, 뭐 그래요? 하루에 한 트레일러로 들어오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달에 그래도 일정 비용은 제가 옷 사는데 예, 할애를 합니다. 거의 약간 주식 투자하듯이. 네. 그리고 이제 운동하듯이 쇼핑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죠. 매일매일 데일리로. 아 그렇죠.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옷에 신경 굉장히 쓰는 거네요. 아니 보고 계시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근데 노력에 비해서 티는 안 난다. 아니 그게 언젠간 터져. 근데 이제 티는 안 나는 스타일. 네. 그럼 돈도 엄청 쓰는 건데. 아 돈은 그렇게 아 조금 뭐, 뭐 적게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엔게이지 수가 되게 낮잖아요. 아 엔게이지 수 뭔지 몰라. 아 뭐는 안 먹어요 잘? 아, 그러니까 뭐 먹는 그래, 거는 그래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네, 별로 안 좋아하고 먹는 거 그냥 옷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옷 사는 거. 네, 남자가 또 사치하면 집안이 망해. 여자보다 돈이 더 들어. 어떻게? 맞아요. 어떻게?
부동산 매매할 수 있을까요? 아, 누나의 가르침에 따라가겠습니다. 예. 아, 우리 채영 씨는요? 저는 사실 잘 안 사는 게 맞긴 해요. 안 사고 예. 안 입고. 그러니까 안 뭐랄까 먹고. 저한테 좀 인색한 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입는 건데 뭐하러 나한테 돈을 써야 되라는 약간 그런 게 조금 있는데 그러다가 옆에서 둘이 하도 저한테 뭐라 그래가지고 옷 왜 이렇게 그지같이 입고 다니냐고 그래서 좀 노력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아, 제가 그렇구나. 재영 씨를 10년 알았는데 너무 놀랐겠지만 오늘 재영 씨 고민 좀 하고 나왔어요. 아 이쁜데 뭐. 저 티셔츠요. 고민 좀 하고 나왔어요. 맞죠? 이거 옷도 제가 사준 거 아닌가요? 민수가 선물해 준 거예요. 선물한 걸로. 스탠드 업 코미디 클럽. 아, 민수가. 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이런 세 분 네. 솔직히 네. 여친 있고 이럴 때 그럴 때 좀 쇼핑 좀 지드는 편이에요? 아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할 때 예, 선물하고 그래. 야 이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예. 저, 아마 정반대일 거예요 지금. 정반대로 그러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정반대입니다. 재영이나 엄청 비싼 것도 사주고 아, 맞아 맞아 용주도 하는데 민수는 꼼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자기 것 많이 사니까 민수는 자기를 진짜 사랑해. 나를 쓸 수도 있지 뭐. 아니 그럼 여기서 미안한 얘기지만 아니 저 민수 너무 팬인데 뭘 믿고? 뭘 믿고? 아 누나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원래 이제 그 공자님도 그 마음이 가는 여인에게는 놀이개나 이런 거 선물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손만 잡아주고 아 그렇죠. 사랑한다 그러면 당연하죠.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니까 뭐 비싼 고가의 어떤 그런 선물보다 마음이 들어간 정성 종이약 100개 종이약 100개 편지 종이약 막 이런 거 아, 하갈, 종이약은 아니지 하갈 막 하갈 정성 하갈 뭐 100일 잡았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안에 편지 아니가 감동을 받을 만한 거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진첩이라던가. 와. 네 사진첩. 아니 뭐 같이 찍은 사진이라던가. 아니 핸드폰으로 보면 되는데 굳이. 아니야. 근데 뭐 그래도 하여튼 계속 이어지는 거 이어지고 있었나 보죠? 아 예. 여자친구랑? 예 이어지고 예 믿기 하긴 또 누가 좋다고 뭐 선물 안 사준다 헤어지진 않지만 네. 그게 섭섭하지 네. 섭섭하지 뭐 가끔은 또 하기도 합니다. 뭐 옆에서 목마로는 뭐 예. 이것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굳이 왜 헤어졌어요. 근데 뭐 쌓였겠죠 가랑비에서 예. 어쩌듯이. 근데 또 재영이는 뭐 하려 또 그게 비싼 선물을 줘. 아니 막 비싼 선물을 막 주고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의 쓰는 거에 비해서 좀 특별하게 예, 주는 그 선물 주는 걸 그래도 좋아해가지고 그치 내 여친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쓰는 건 좀 아까운데 그러니까 뭐 약간 남한테 하는 거는 뭔가 이게 투자라는 느낌이 약간 좀 들어서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선물도 있지만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는 뭔가 남는 느낌 사람이 네. 남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 형도 정상은 아니에요. 저는 같이 아이쇼핑을 많이 해요. 그리고 상대방도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제가 미리 몰래 삽니다. 아오~ 그렇게 해서 주는 편입니다. 뭐야? 로맨틱해. 아, 교과서야 뭐야? 로맨틱해. 내 라이프 스타일이야. 아, 내 쇼핑 스타일이야. 아, 형 요즘에 이미지 좀 좋게 해줘. 너무 괜찮아. 선한 영향력. 정미선 씨가 네 라떼는 쇼핑하면 동대문 쇼핑몰이었는데 근데 그 시절 동대문은 왜 이렇게 무서운지 센 언니들이 계산기도 들기면서 언니 얼마 생각하는데? 얼마까지 줄게? 응? 그러면 꼼짝없이 잡혀서 마음에 안 들어도 울면서 샀던 기억이 나요. 크크크. 피시대학에서 이런 컨텐츠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네. 네. 진짜 그렇다면서요. 2000년대 밀레오레라고 제가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예. 많이 좀 우리 매니저님도 그거 보더니 진짜 그렇게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엄청나고 네, 남자는 다 당했죠. 가방을 메고 가면 일단 가방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맡아줄게 하고서 그 매대 안으로 들고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이제 새고랑 찬 거죠. 얼마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저는 중학교 때 예.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 꼬깃꼬깃 있던 4만 원을 보여줬더니 4만 원짜리 카키색 셔츠 하나를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집이었는데 바로 쇼핑 끝났어요. 그러니까 버짓을 먼저 물어보죠. 버짓. 그렇지. 항상 물어봐. 예산 얼마냐. 예산 얼마냐. 그럼 어디 갈 건데 뭐 수학여행이다. 그럼 알았어. 꺼내봐. 그럼 봉투 꺼내면 그거로 맞춰서 맞춰주는데 그 옷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구입까지 이어져야 되는 약간. 맞아, 무조건. 민수는 그런 거 안 당했을 것 같아. 좀 야무져서. 빠져나올 것 같아.
오, 근데 와 진짜 좀 잘 아시네요. 알지. 예, 네, 아 진짜. 이 정도 살면 다 알아, 다 보여. 아 그렇구나. 어 진짜. 어, 어. 웬만해서는 얼떨떨하게 뭐 안 나갈 것 같아. 어 맞아요. 어. 아 이거 뭐 오늘 뭐 점 보러 왔나요 여기? 근데 민수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시지. 근데 민수는 저 울산에서 스무 살 때까지 살아가지고 사실 동대문을 안 가지 않았나요? 그쵸, 동대문은 그쵸 맞아 안 갔어요. 아, 맞아. 야무지잖아. 어, 그럼 민수는 애시당초 이렇게 정가로 정해진 곳을 가서 쇼핑을 해. 아, 어, 맞아. 디파트먼트 스토어. 오히려 좀 도움을 받으면 쇼핑하죠. 네. 여기요, 이거 좀 사이즈 좀 이거 좀 구해주세요. 네. 다음 주까지. 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있어 보이게 행동해. 네. 보기와는 다르게. 보기와는 다르게. 영지 코버. 그만 하려다 또 삐질까봐. 깜짝. 저희도 계속 온지. 아이고 예민해. 저희도 알아요. 예민해. 우리 김수빈 씨가 네, 친구가 옷 좀 골라달라고 해서 함께 지하상가 쇼핑을 갔었는데요. 저랑 친구가 체형이 정반대라 조언을 해주고 입었어요. 야 그건 키 큰 사람이 입어야 돼. 네가 입으면 바지 두 단 잘라야 될걸. 야 너는 이렇게 귀여운 스타일로 어때? 어? 반바지가 낫지 않아? 이렇게 말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사장님이 저 혹시 알바해볼 생각 없어요? 아주 예리한데. 아 내가 그 하고 싶은 말을 다 해. 아니 어떻게 다음 달부터 일하는 거 어때요? 아 예리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답니다. 그래. 아 근데 이런 눈썰미 있는 친구랑 같이 다니면은 예. 쇼핑이 너무 편해요. 맞아. 근데 그건 맞아. 그리고 자기 스타일을 딱 아는 사람들이 네. 좀 멋쟁이인 거잖아요. 맞아. 아무리 옷이 예쁜 뭐해. 자기 스타일이 안 맞으면 영지 왜 웃어? 아니야. 민수는 기분 좋은 일이 생겨나서. 자꾸 저 왼쪽을 못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아 민수는 스타일 없이 그냥 멋있고 이쁜 건 다 하는가 보지? 아 스타일 있는데 왜 하는가 보지? 뭐.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미션은.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쇼핑. 자 싸이의 나팔바지 준비했거든요. 오. 이거 듣는 동안 쇼핑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나팔바지 나팔. 아, 3687 님이 네, 화정누 님이 민수 씨가 괬찮나 보네요. 구박 특혜를 많이 받네요. 그러니까. 아, 괜찮은 거 맞아요. 특혜구나. 네. 아, 괜찮았어요. 왜 우리도 좀 이렇게 마음이 안 가거나 좀 그러면 아, 예. 아, 민수 씨야. 네. 예. 예, 다음 사연 이러면서 좀 이렇게 저도 이제 좀 낯가려서 되게 좀 예의를 네. 하고 아니면 막 이제 막 야 용주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점. 근데 이제 그런 그렇지 민수는 처음부터 맞아. 민수한테 아주 하신 말씀 들어오자마자 특혜를 좀 받는 것 같아. 더 특혜 좀 많이 주세요 오늘 네. 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주고 싶어 해주는 거지. 봐가지고. 자 우리 그럼 재영 씨가 김보미 네. 씨 사연 읽어주세요. 네. 예. 대학 때 부모님이 원피스를 사주신다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간 거예요. 근데 탈의실에서 입어보니 등 지퍼가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고 어차피 앞모습만 보실 거니까 나갔죠.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유 어쩐지 태가 안 나는데 한번 돌아봐. 우리가 아까 본 옷이 맞아? 왜? 우리들 예쁘기만 한데. 아 근데 그 옷이 작은 거 아니야? 이 왜 지퍼를 왜 다 안 올렸지? 있어봐 아빠 올려줄게. 제대로 입어봐야지. 이러면서 지퍼를 쫙 올려주셨는데 안 올라갔어요. 트더지지 않는 게 다행이었어요. 근데 동네에 어찌나 소문을 내셨는지 우리 딸이 원래 덩치가 좀 있잖아. 뒤에서 보면 아들이나 그런다니까. 내가 한 번 맞춰주려고 했는데 옷이 안 맞아. 이렇게 떠들고 다니셔서 진짜 너무 창피했어요. 아 그래도 너무 착한 딸이다. 대학교 때 부모님이랑 같이 쇼핑 가고 이런 게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랑 가거나 맞아요. 엄마랑 가는데 맞아요. 아빠가 또 원피스까지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아이고 되게 화목한 가정이네요. 그러네요. 아, 원래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안 가는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맞아 형 말대로 중고등학교만 해도 엄마가 그래 안 가지. 안 가죠. 근데 용주 형은 진짜 너무 부러운데 그쵸. 용주 형 옷 잘 입는 이유가 좀 있어요. 아 그렇죠. 어머니가 외국에서 그 산 옷들을 그렇게 보내줬어요. 정말? 지금도 이제 어머니한테 옷을 받아서 입고 있어요. 아 엄마가 외국에 계세요? 근데 엄마가 파리에 계신데. 어 정말? 사세요 거기서. 어 근데 옷을 거기서 이제 보내주세요.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예. 그 뭐 빈티지 옷들 같은 거 그거를 제가 이제 입었죠. 이제. 네. 근데 뭐 그렇죠. 네. 왜? 아니 뭐? 아유 좋다고. 아 왜 나 부러워 부럽다 그러는데 왜 말을 해요? 엄마가
수준이 얼마나 좋은데. 걱정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도 느낌이 또 파리 엄마가 계실 것 같진 않아. 그치? 저 미국이나 멕시코 이런 쪽에서 어머니 계실 것 같은데. 거기도 좋네요. 그래도 LA 한인타운 그러니까 파리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네, 하여튼 잠시 후 4부에서도 쇼핑 주제로 얘기 나눠볼게요. 재밌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아주 가깝게 한 분 한 분 잡아드릴까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아, 누구랑 말하시는 거예요? 아, 아무도 없는데 왜 누구랑?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은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오늘의 피식타임 주제는 쇼핑입니다. 보는 날이 오시면 우리 용주씨, 재영씨, 민수씨 세 분 아주 가까이 보실 수 있어요. 4123님이 네, 오늘 쇼핑 패션이 주제여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네 분 옷을 보니 오늘 컨셉이 블랙 앤 화이트인가요? 민수씨랑 화정원이랑 커플. 맞아요. 근데 오늘 입고 보니까 저는 민수? 상의는 까만색이고 바지는 하얀색. 나도 똑같이 입었어요. 그래, 민수만 옷이 튀네. 나도 블랙 앤 화이트잖아. 어,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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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 빠져.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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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수 씨는 지금 그 청 반바지에다가 예, 아주 이쁜. 아, 이쁜이란 말이 그렇게 나오기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근데 화정 누나가 옷을 잘 입으시니까 한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쁜 그러면 네가 니옷 설명해봐. 내가 해. 자, 이쁜. 아니 물론 보통 이제 코미디도 이게 뭐가 웃긴지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추잡해져요. 그치. 아, 패션도 똑같은 거고. 그것도 똑같아. 그냥 아니요. 봐서 예뻐야 되는데 이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치. 예뻐 예뻐. 아니 왜냐면 라디오를 보는 라디오 못 보시는 분들께서 뭐 약간 흰색에 예, 약간 주황색 포인트로 된 약간, 그리고 모자도 보시면 약간 스티치가 좀 들어가 있어요. 아~ 예, 이런 것 네. 비싼 거 아닌가요 모자도? 아 예, 이것도 비싸네. 땡땡. 그래 네. 그런 거에 돈을 쓰지 마. 저런 거에 돈을 쓰는 거야. 정확히 반대만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수는 모자 같은데 비싼 거 써야 된다고. 그게 또 요즘 친구들인가? 예. 근데 누나는 옷을 너무 잘 입으셔서 그래요. 아 정말. 네, 누나도 바지도 보면 이제 버뮤다 팬츠로 다 이렇게. 언제 훑었니? 잠깐 입으셨는데. 언제 훑었니? 딱 봤어요. 그때 보니까 아이고, 너무 센스 있게 옷을 잘 입으세요, 진짜.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쇼핑인데 그 세 분들이 이제 매주 아, 다음 주엔 우리 이런 얘기 하고 싶다를 좀 정해주세요. 오늘 쇼핑을 이렇게 입이 안 터지네. 제가 돈들을 안 써봤어.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그 돈으로 쇼핑을 해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돈으로 의학을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철학은 없어서. 그렇죠. 길지가 않지 좀. 또 역사가. 맞아. 다음 주에 뭘 얘기할까요? 우리 요즘에 빠져있는 게 좀 뭐 있을까요? 요즘에 뭐 재영이 형 주식 얘기해야 돼? 아 요즘 사실 저는 예. 진짜로 뉴스 보고 아씨 이거 예.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네. 생각이 났네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생각이 지금 여름이잖아요. 예. 지금 요때부터 슬슬 입맛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 먹을 거야? 음식 얘기로 식욕을 확 돋구게. 아 여름 음식 돋구게 해가지고 그것도 좋고. 아 나 지금 또 생각났어요. 그래. 휴가. 휴가. 아 휴가. 휴가. 휴가 어디로 가야 되나. 가니까. 휴가 어디로 가야 되나. 그것도 좋습니다. 저희끼리도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PD 친구들이랑 같이 휴가를 한번 같이 되네. 워크숍을 갈까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해도 굉장히 재밌겠다. 좋을 것 같다. 우리 집 쪽으로 와요.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게스트하우스를. 근데 민수 진짜 갈걸요? 그래가지고. 전 너무 그게 좋아요. 그게 낫지. 멀리 가더니 나한테 돈을 주면. 민수 진짜 가. 아, 난 진짜 가지. 호캉스 갈 거잖아. 누나 믿지. 누나 믿지. 그렇지. 호캉스 가야지. 6443님이. 네. 남자들 대부분이 그럴 텐데 저는 옷 사러 가서 절대 안 입어봐요. 입어보면 왠지 사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냐고 점원분이 다가오면 부담
부담스러워서 마음에 드는 게 있어도 그냥 나가요. 세 분도 다 옷 입어 보시고 옷을 사나요? 아니 저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건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없고 뭐 입어 뭐 점원이 오셔도 저는 그냥 아 좀 볼게요라고 그냥 얘기해 주시고 대신에 저도 옷을 잘 안 갈아입는 게 몸이 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땀 나고 막 에너지 소모가 남들의 두 배지. 대충 사가지고 집에서 안 입어 집에서 입어보고 아니면 다시 와서 바꾸는. 아니야 그러면 그냥 나눔을 해요 그냥 나눔하고 그리고 대충 아는 게 바지 같은 건 그냥 목 대보면 알거든요. 동대문식 동대문식 막목 대보고 신발도 그냥 여기 팔에 여기 대보면 이렇게 대본다. 신발은 신으면 되잖아요. 뭐 신발까지 팔에 대봐요. 허리를 굽혀야 되잖아. 갖다 대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그래서 근데 맞아 남자들이 많이 이래요. 의외로 막 안 입어보고 대충 이렇게 맞아요. 막 맞아요. 쑥스러워서 뭐. 뭐 약간 귀찮아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그 매장 들어가면은 왜 그래도 옷 매장들이 워낙 또 다양하지만 좀 좋은 매장들 들어가면 약간 부담스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는 오히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여기 뭐 다 똑같이 옷 파는 데인데 내가 뭐하러 이거 막 해야 돼? 막 괜히 슬리퍼 신고 들어가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오, 저 사람 뭐 약간 있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 들죠. 난 약간 좀 약간 중국 쪽에서 큰 중국 보호 같은 느낌 여행객 진짜 한국말 잘하는 난인구에 약간 바진지 팬티인지 모를 만한 그런 거지. 아, 나와 저도 길러 와 저도 와 근데 이제 뭐 좀 알만하니까 오히려 못하겠다. 아니요. 지금도 잘해요? 지금도 뭐 사실 뭐 그런 그 남 신경을 잘 안 써가지고 제가. 그래. 그렇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어머님이 또 남대문 패션 쪽에 있으셔서 일하셔가지고 요즘 주말마다 그 강남 백화점에서 보인다는 소문이 있어요. 슬리퍼 신고서. 슬리퍼 좀 돈이 도니까. 아니 요즘에는 예. 아 오히려 조금 긴축 정책을 하고 있어요. 아 주식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초반에 좀 많이 사가지고 옷을 그래도 이제는 좀 맞아, 많이 샀다고요? 어디 있어 여기 다? 제 기준에서 많이 샀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 내 기준에서 많이 산 거야. 아 그래요? 그래요. 한 달에 그래요. 야,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 옷을 살 때 보통 직구를 좀 많이 사가지고 직구의 단점이 배송비가 비싸요. 배송비가 보통 한 벌당 한 4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저는 옷을 산 세금도 내잖아. 세금 그렇죠. 관세도 네, 내가지고 한번 사면은 절대 반품을 못해요. 맞아. 반품하기 너무 힘들고 네. 돈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저도 사이즈 안 맞. 저도 잘 안 입어보고 외국에서 좀 많이 사는. 아, 오히려 이래가지고 저는 인터넷 쇼핑을 진짜 못 하겠는 게 무조건 가서 사. 그러니까 입어보고 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집에 와가지고 못 입으면은 끝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구로 한 결과물이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민수는 좀 명품을 좋아하는 거 봐. 무턱대고. 마지막 정확한 단어가 정확해요. 진짜.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래 민수 무턱대고 명품 좋아. 괜히 오늘 모자에 그거 하나 붙어서 얼마나 비싸겠어. 아 이거 뭐 예 뭐 맞아 예 뭐 아니 어떻게 할 말이 없네. 목걸이는 안 했네 오늘. 금 목걸이 그거. 아 목걸이네 목걸이도 안 했고 목걸이네. 아 오늘 뭐 오늘 혼나는 것 같네요. 이 주현 씨가 예전에 해외여행 갔을 때는요 으스칸 골목에서 언니 로락스 와치 많아요 하나 사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에게 이끌려가서 어떤 가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불법일 뿐더러 그 가게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친구들이랑 안 피지! 또일레 허려! 위 고고! 이렇게 도망 나갔다니까요. 이것도 생각해보니 추억입니다. 맞아요. 예전에 홍콩 가면 이런 게 많았었어. 아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가봤어요. 어떤 그래? 곳이에요 그런 데가? 아니 나도 안 가봤는데 네. 거기까지 가면 큰일 나지. 이렇게 이제 건널목이나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네. 저쪽 쇼핑센터 가려고 이렇게 있으면 걔도 우리가 외국에서 보면 나를 일본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 아닌 척하고 서 있을 때도 있잖아. 네. 근데 그 사람들 정확하게 알아. 와치 명품 있어 명품. 한국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기계.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지? 저 홍콩 딱 한 번 가봤는데 예. 거기는 진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명품이 엄청 많은 예. 도시라서 그 명품의 소위 이제 가짜 짭들이 많은데 그런 게 있어. 거기 그 시장이 엄청 크대요. 동대문 쪽에서도 다 홍콩에서 들여오고 SA급 이런 거 가면은 한국 사람 같이 보이면은 한국 사람들이 명품 좋아한다는 이미지가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다 예. 그냥 아니 그리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뭐 그 사람들 따라서 늘 가야 되는 거겠지. 근데 그냥 그 대낮에 그 큰 길거리에 서 있는데도 어떻게 와갖고
시계 있어요 시계 이런 게 너무 오, 신기한 그러니까. 거야. 근데 약간 어. 저는 한국말로 걸진 않았어요. 그냥 서 있는데 자꾸 영어나 다른 말로 저한테 자꾸 광동, 광동어로요? 뭔지 모르겠는 말로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쏘리 맞아요. 이런데 잘못 끌려가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0114님이 네, 얼마 전에 조카 옷을 사주려고 함께 쇼핑을 갔는데 중2병이 온 거예요. 아, 이건 애들이나 입는 거잖아요. 나 이제 이런 거 안 입는데 그냥 내가 고르면 안 돼요? 저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러면서 아저씨들이나 입는 와이셔츠 반팔을 사겠다는 아이고.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니어가지고 야, 이건 네 나이에 안 어울려. 네 아빠나 입어야지. 너 왜 이렇게 옷고른 눈이 없니? 응? 네 나이에 이런 티셔츠 입어야 힙하다니까. 아, 고모가 힙한 게 뭔지 알아요? 이럴 거면 왜 사준다고 한 거야? 아니, 됐어요. 저 안 살래요. 이렇게 삐져가지고 애 먹었습니다. 취향이 너무 확실해도 난감하네요. 아, 이거 진짜 싫어하다, 그쵸? 아, 맞아. 근데 저 진짜 요즘 예. 홍대에 다니면은 너무 신기해요. 뭐야? 사람들 옷 입는 게. 어. 아니, 그러니까 옷을 너무 다양하게 입으니까 이제 약간 그 중간이 없어진 느낌? 개성이 맞아, 이제 다 차이도 개성하고. 그리고 이게 처음 시작하는 시기가 저도 돌이켜보니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관심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때 이게 좀 그때는 힙합바지라고 하죠. 그때 그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힙합바지 힙합바지 해가지고 끌려고 제가 겨우겨우 사서 입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불과 또 5년 지나니까 스키니로 또 바뀌고 그리고 지금 밖에서 이쁘신 분들이 계시면 중학교 때 생각이 나죠. 동공받으시면 맞아. 그러니까 왜 꼭 뭐 거리를 휩쓸든 뭐 뭐 쓰레기를 다 갖고 맞아, 집에 맞아, 들어오든 맞아. 그 바지를 또 입고 싶은데 엄마나 뭐 난리 나죠 어른들은. 맞아. 그게 지금 뭐냐 바닥 다 지지 때문에 입고 그리고 막 피가 안 통해도 또 스키니 입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조카한테 너무 예쁜 옷 같은 거 내가 볼 때 너무 비싸 보이고 좋아 보이는 옷 사면 안 입는 거야. 죽어도 안 입어. 그러니까 두세 번 하다가는 이제 옷 같은 거는 선물 못 하겠더라고. 아예 안 진짜. 입으니까. 아 근데 저도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만나던 어떤 girlfriend 애들에게 아, 야 너는 정말 옷 사주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막 제가 좀 취향이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누나 안 듣잖아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듣잖아 취향이 있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별로 저한테는 그냥 뭐 그런 옷 선물 같은 거 잘 안 해줬어요. 아 너한테? 저한테는 아. 맞아 옷은 확실히 자기 취향이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베스트 드레서가 있고 워스트 드레서가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 다 프로페셔널한 스타일리스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도 초이스는 자기가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야 개운하거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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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 아예 취향이 없으면 괜찮아. 그런 사람 차라리 베스트 드레서가 잘 돼. 스타일리스트가 입어주는 대로 입으니까. 맞네. 근데 나는 이거는 전혀 싫어. 막 이래갖고 둘 중에 하나 골라봐 이러면 저것만 안 고르면 되는데 그걸 또 골라서 입고 나가면 이제.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누나는 잘 그냥. 누나가 다 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맞아, 내가 그쵸? 많이 사. 네. 아 왜냐면 내가 거진 사. 그러니까 왜냐면 주변에 보면은 아니 이렇게 입으신 거 보면은 보통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나는 내가 입고 싶은 옷 협찬에 달라고 그러는데 최하정 씨는 안 해줘요. 이럴까봐 내가 다 사. 아니 혹시라도 그럴까봐 나 그런 게 너무 두려워서 내가 다 사. 그런 얘기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민수가 협찬해 줄 거예요. 이런 옷으로 집에 많거든요. 아니, 누나 명품 원해요. 해외 직구로 스타일리스트로 원하면 예, 명품 원하시면 뭐 제가 무턱대고 명품과 무턱대고 이 안나 씨가 이탈리아 여행할 때인데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코트를 발견한 거예요. 딱 보기에 사이즈가 좀 작아 보였지만 살 빼서 입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번역기 돌려가면서 점원에게 젤라또 피자 알베르토 사이즈 Do you know a big size? 이렇게 구매하고 싶다고 열심히 어필했는데 Nope. 이렇게 손으로 X자를 긋으며 거절하는 거 있죠. 사이즈 작다고요. 키키. 아 창피. 아 그렇구나. 아니 좀 살 빼서 입으려고 하는데 또 너 나름 친절한 거지. 아 너 안 어울린다. 안 된다. 안 약간 된다. 약간 파시는 분들도 패션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옷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이거저거 그냥 이렇게 들어보고 골라보고 하면은 아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또 믿음이 가죠.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인데도 어울린다고 그냥. 다 좋아. 너무 다리 아프니까. 용지 어울려. 그냥 사. 사. 됐어 다 사. 최고. 야,
입고 와. 우리 저기 피작하게 가 있어. 대충 사. 봤잖아. 그래 그러면은 맞아. 사고 나와서 두고두고 걔가 미운 거야. 맞아요. 씨, 그거 이거 예쁘다고 샀는데 이거 뭐냐 막 비싸기만 하고 막. 그래서 그래. 점원들도 반대로 오히려 친절한 점원들보다 이렇게 약간은 좀 납 말이 좀 이상한데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그냥 손님 괜찮아. 이거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해준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나한테 좀 막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것도 또 다른 마케팅이지. 아까 그 픽업 대신 알바처럼. 맞아. 무조건 손님 예뻐요 예뻐요 이러면 나중에 민망해. 맞아. 다 잘 어울린다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손님 이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말아주는 점원이 조금 더 사고 싶게끔 분명히 되죠.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그냥 다 예쁘다고 멋있다고 하는 건 좀 하수죠. 맞아요. 자 5990님이. 네. 몇 년 전 신혼여행으로 태국 파타야에 갔는데 신혼여행팀 다섯 쌍과 함루에서 함께 놀았거든요. 근데 첫날 가이드분이 쇼핑센터로 안내했는데 대박. 우연히 그곳에서 군대 동기를 만났죠. 동기는 그곳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었는데 가이드끼리 좋은 정보를 많이 주고받으니까 동기가 여기 아무나 따라다니면 바가지 씌우거든. 딱 봐도 너같이 만만하면 한국인들은 다섯 배 비싼 값 부를 거라고. 그러니까 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저만 따로 불러서 여기저기 다니며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나중에 호텔에 들어와서 다른 팀들이 쇼핑한 물건 값을 들었더니 뭐? 그게 5,000원밖에 안 한다고? 나는 15,000원, 나 15,000원 줬는데 저보다 3배나 많은, 아 이건 형이구나. 저보다 3배나 많은 돈을 주고 샀더라고요. 역시 동기사랑 나라사랑 군대 동기가 최고입니다. 아, 그 외국 가면 이런 거 진짜 많지. 근데 진짜 현지 가이드가 있는 게 진짜 중요한데. 맞아요. 예. 뭐 세 분은 여행 같은 건 외국 여행은 좀 자주 코로나 전에 가셨었어요? 그때 예전에. 네. 예전에. 예전에 저... 좋아하는구나. 네. 저는 어머니 만나러 파리도 많이 가고. 네, 파리 가서 어머니가 거기서 한 거의 20년 넘게 사셨으니까. 어머, 그러면 막 불어 엄청 잘하시겠네. 완전 투어를 시켜주셨잖아요. 그때. 근데 불어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화 너무 잘하는데 제가 불어를 하나도 모르지만 약간 콩글리시 같은 느낌으로 불어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에요 한번? 그러니까 봉지를 꼬만꼬 빠뚜 옹총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느끼게 해라. 홍홍홍 막 이렇게 소피 마르스. 어머니랑 같이 다니면서는 그때 좀 되게 좋았죠. 관광지가 아닌 곳으로 다녔어요. 아, 그렇지. 엄마는 뭐 엄청 뭐. 진짜. 저도 옛날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친척들이 거기 살고 있어가지고. 정말. 그 저희 외갓집 다 같이 갔었거든요. 예, 예. 외할머니 살아계실 때 다 같이 갔는데 원래 버스가 패키지 여행 버스가 있잖아요. 근데 다 저희 가족만 타니까 예. 거기 가이드분한테 그냥 팁 주고 쉬고 오시라고. 그치. 기사님만 우리가 방향대로 할 거라고 해서 거기 삼촌이 그냥 다 내려갔어요. 아 이게 버스 통째로 해가지고. 야 그런 사람 제일 부러. 나 왜 그래. 가족 중에 외국인 사람이 없지? 좀 갔으면 좋겠어. 아 울산에 어머니 아버지 계시잖아요. 다 울산 부산 대구에 계셔. 불경에. 대신에 미수 씨는 저희한테 그러잖아요. 울산 어머니 풀코스로 해주겠다. 아, 그래 울산 가도 너무 좋잖아. 네, 그건 자신 있어. 과메기. 과메기도 많이 팔고. 네, 울산에 맞아. 그리고 돼지국밥 진짜 전설적인 데 있다면서요. 밀면도 그렇고요. 밀면도 그렇고. 네 한번 오세요 진짜. 부산보다 더 맛있다고. 진짜 기대하고 갑니다. 아 진짜. 진짜 별로기만 해요. 그래 못 갈 건 뭐 있어. 그래. 가이드 해드릴게요. 예예. 자 광고 듣고요. 자 3555님이 PC대한 멤버들 토크도 재밌고 너무 유쾌하셔서 너튜브 들어가서 구독했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더위 먹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PC대학 사랑하고 막 그래서 여기까지 초대를 했는데 또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정말. 예.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라디오에 나오셔갖고 여러분 피식 대학 예 그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 분들의 재능을 한번 보세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생긴 거와 달리. 일단 저 구독을 해주세요. 구독 빼고. 구독 좋아요 달라. 자 끝곡으로 더 넣지 사랑의 바보 들으면서 세 분과 인사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에 봬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